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후수입니다. 오늘은 3월 내돈내산 컨텐츠고요. 제가 최근에 유료 광고가 좀 들어와가지고 편집에만 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템은 조금은 비주류가 될 수 있겠고 어떤 아이템은 또 대중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마음에 들었고 어떻게 코디를 하려고 했는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엘모드 바시티 자켓이에요. 제가 바시티 자켓을 엄청 좋아해요. 두 제품이나 가지고 있는데 13시즌 생로랑 이 시크한 코디를 꼭 해보고 싶다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코디할 수 있는 자켓이 나왔길래 아 이거다 했죠. 약간은 좀 대중적이진 못하는 그런 코디가 될 수 있어요. 마른 사람들한테 잘 어울릴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호수가 요즘 꽂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코디는 연청 데님이랑 매치했던 남친룩 코디, 요즘 느낌으로 코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 참고해서 전달 드립니다. 근데 실제로 받아보고는 약간 생각과는 달랐어요. 엘모드는 소재를 좀 고급지게 잘 뽑는 브랜드거든요. 좀 거칠한 느낌의 양모를 썼습니다. 시크한 느낌에는 잘 어울릴 순 있어도 엄청 있어 보이는 느낌의 자켓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먼지가 잘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무드에는 잘 맞겠는데 이게 좀 더 울 퀄리티가 좋게 나왔으면은 더 완성도가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가격대는 저렴하게 나온 편이라 아쉽네. 이 정도입니다. 올블랙 코디나 첼시 부츠 자주 활용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핏감적인 부분이 워낙 잘 잡힌 모델이라 여기 암홀 부분의 패치 디테일이라든지 여기 파이핑, 여기 배색 디테일이 얄쌍하게 들어가가지고 좀 섹시하고 시크한 무드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라서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소재적인 부분만 참고를 해서 구매를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아이템은 이 인사일런스의 코튼 니트예요. 요즘 컬렉션에서 이런 그물 소재가 엄청 많이 보여요. 젠더리스 트렌드에 이어진 느낌인데 최근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 얘 이거 진짜 많이 입는다 라고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만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런 그물 조직 소재감이 비주류긴 하지만 변별력도 갖출 수 있고요. 페미닌한 느낌 때문에 살짝은 섹시한 느낌으로 코디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여러분들이 감성지게 코디하고 싶다면 이 아이템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카라가 엄청 넓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우터에 레이어드 할 때 카라를 바깥으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드 되는 연출이 좀 스타일리시해 보일 수가 있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에요. 좀 청량감이 들 수 있거든요. 코튼 니트는 울 니트와 다르게 SS 시즌에 좀 잘 어울리는 소재감이고 두께감은 좀 있지만 초여름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려고 안에 에어리즘을 좀 받쳐 입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런 구멍 뚫려 있는 것들이 엄청 크지가 않기 때문에 컬렉션처럼 막 부담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요.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은 총장이 좀 길어요. 그래서 너입하기 좀 좋은데 단품으로 이렇게 빼입해서 입을 때는 좀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어서 그 점만 아쉬웠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괜찮았어서 사길 진짜 잘했어요. 네, 다음은 이 무신사 스탠다드의 와이드 슬랙스예요. 제가 그레이 슬랙스 같은 경우에는 세미 와이드밖에 없었어요. 검정 와이드 슬랙스와 마찬가지로 트렌디하게 매치하려고 그레이 와이드 슬랙스를 구매를 했고요. 무탠다드 퀄리티가 미끄럼 방지 실리콘이라든지 안쪽에 이중 후크랑 여기 단추 걸어두는 거 있죠? 이런 것들 다 슬랙스에 기본적으로 신경 쓰는 디테일이라서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 가공 처리가 부캐 들어가가지고 폴리 재질이지만 보풀 문제가 상당히 개선이 잘 되어 있다. 네, 다음 아이템은 이 인사일런스의 웨스턴 벨트입니다. 길이가 길게 빠지는 웨스턴 벨트 느낌이에요. 근데 엄청 과하게 나온 게 아니라 깔끔한데 가격 대비 가죽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느끼냐면은 이렇게 가죽이 이렇게 막 휘다 보니까 금방 벌어지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 안쪽에 까짐이라면은 확실히 퀄리티나 내구성이 아 좋다 인사일런스 벨트도 잘 뽑네 라고 느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해놨거든요. 기본 벨트에다가 박음질을 해서 레이어드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얄쌍한 쉐입은 가져가되 허리를 잡아주는 힘은 이 굵은 벨트가 좀 잘 잡아주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웨스턴 벨트나 남침룩의 살짝은 포인트를 섹시하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이 한번 주목해보면 좋은 벨트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프리사이즈로 나와가지고 좀 허리가 두꺼우신 분들 있죠. 이 길이감이 애매할 수 있으니까 비추천드리고요. 마르신 분들 있죠. 31, 뭐 30, 29 이런 분들한테 괜찮겠다 길이감이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디 범용성이 제 예상대로 확실히 좋았고 포인트로 은은한 실버 디테일을 줄 수 있으니까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불편했다 이런 후기 봐서 걱정으로 반신반의하면서 구매를 하긴 했는데 그냥 하면 돼요. 네. 마지막은 나이키 신발을 구매했는데요. 킬샷 구매했어요.
반스, 컨버스 이런 종류의 캐주얼 스트릿에 활용할 스니커즈는 많은데 이런 남친룩에 활용할 스니커즈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컬러감이 보다시피 조금은 들어갔는데 코디가 되게 유용해요. 왜냐하면은 이 스우시가 네이비라서 청바지랑 매치를 했을 때 이 톤온톤으로 매치되는 그 느낌이 안정적이고 쉬워가지고 코디 효율성이 꿀이에요. 이 검솔 자체도 그렇게 부담되는 컬러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피부톤이랑 맞는 컬러기 때문에 컬러 배합이 들어가서 심심하지는 않아. 근데 코디는 전체적으로 내가 하기에는 쉬워. 그런 게 좀 꿀 아이템이지 않나 하거든요. 제가 어떤 느낌을 보고 코디를 하고 싶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폴로 셔츠에다가 깔끔한 복숭아뼈 기장으로 떨어지는 크롭진에다가 어깨에다가 가디건을 얹어가지고 약간은 클래식하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보려고 이 킬샷을 구매를 했거든요. 후드티, 맨투맨 이런 거에는 이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잘 어울리고요. 확실히 반스나 컨버스로 남친룩이 매치하는 느낌이랑 이 킬샷으로 매치하는 느낌이랑 전혀 다르니까 그걸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마감 같은 경우에는 받아봤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역시 나이키가 나이키 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사이즈는 1업 했고요. 이 11자 라인이 깨지면은 약간 좀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5업에서 1업 정도 하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내돈내산 콘텐츠를 마무리했는데요. 편하게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잘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궁금하신 점들은 최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다 드릴 테니까요. 꼭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제 영상 또 체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꼭 다음에 봐요. 유바!